네, OLED 관련주 선정해 주셨는데요.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회복 기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종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투자자의 기대감도 바로 이렇게 좀 관련 업종들이 조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 OLED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전통적인 어떤 좀 경기 민감주도 물론 앞서서 조금 주목을 되고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요즘 트렌드에 맞춰진다면은 이 OLED 관련주도 한번 관심을 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여러 관련 부품사라든지 장비 부품 업체들이 이 중국 고객사 라인이 본격적으로 가동화에 따른 물량 증가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삼성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이 라인을 가동하고 추가 증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요 대응에 발빠르게 맞춰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OLED 관련 시장이 더욱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OLED 관련해서 이런 설비 증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 다시 한번 한 단계 도약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의 OLED 기술이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 게 이 한국 OLED 패널을 탑재한 아이폰이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아이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PC라든지 또 노트북 제조사까지 이 OLED 패널을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량은 더욱더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라든지 뭐 노트북 이렇게 좀 다양한 전자제품을 사용하게 되는데 네. 이렇게 관련 부품에 관련 이렇게 좀 전자제품에 이 OLED 패널이 들어간다라고 하니까는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OLED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특별한 성수기라든지 비수기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고 좀 꾸준한 매출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글로벌적으로도 또 OLED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면은 충분히 지금부터 이런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LG가 지금 OLED TV 분기 출하량 1,200만 대 얘기가 지금 넘본다 이런 또 타이틀 뉴스도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쪽 그 관련된 종목들 주식들은 어떤 주가들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현재로서는 이제 OLED 관련주들의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중장기적으로 이런 사업 성장을 또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직 주목을 받지 못했던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는 전략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대형 관련 업체들이 계속 라인 증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수혜가 가능한 종목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직접적으로 OLED 생산과 관련 있는 업체들의 꾸준한 실적 개선 흐름을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OLED 관련주 안에서도 이렇게 중소형주 그리고 대형주로 나뉘게 되는데 오히려 지금부터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 원하신다면은 오히려 실적이 구체적으로 나와줄 수가 있는 중소형주에 관심을 두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그래도 좀 대형 우량주로 좀 더 끌고 가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오히려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가 있는 대형주들을 좀 관심 있게 더 보시면은 중장기적인 대응, 단기적인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가장 선호하시는 종목은 역시 LG전자일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앵커님이 참 눈치가 빠르신 것 같으신데요. 예.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LG전자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일단 LG전자 한다면은 바로 TV 가전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는데요. 그렇죠. LG전자가 가장 최근에 장점으로 꼽히기도 하고 눈에 띄고 있는 제품이 바로 이 OLED TV입니다. 네. 대형 OLED TV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워낙에 주목이 되고 있고 또 글로벌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OLED TV 시장이 전 세계 20개 안팎의 제조사가 경쟁 중에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점유율이 근데 LG전자가 약 60%를 차지하면서 1위를 무려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워낙에 인지도라든지 이 브랜드력인 면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높아지고 있고 충분히 앞으로 OLED TV 시장이 확대가 된다면 이 LG전자가 충분한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LG전자 가 최근에 계속 라인업을 확대를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가 이 프리미엄 제품군에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TV 광고에서도 이 프리미엄 제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홍보를 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 준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중성을 고려한 품목까지도 계속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계속 넓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는 LG전자가 다시 한번 또 기대감이 모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LG전자 제품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이
깊었던 제품 중 하나가 바로 롤러블 TV였습니다. 네. 네, TV가 말아 올라가고 또 말아서 내려가고 네, 이걸 제가 동영상으로 본 적이 있었는데 네. 굉장히 신기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 제품이 최근에 글로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약 15개국에 판매가 된다라고 합니다. 네. 대당 출하 가격이 1억 원대라고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이렇게 해외 판매가 본격화가 되고 프리미엄 라인이 확대가 된다면 충분히 실적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프리미엄 제품 판매로 인해서 OLED TV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면을 봤을 때는 이렇게 관련된 사업으로 인한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의 일본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일본 흐름 보시면 올해 초의 경우는 굉장히 가파르게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오히려 다시 한번 주가가 조정 흐름을 보여왔었는데요. 하지만 다만 지지라인은 24만 원대에서 어느 정도 구축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지라인을 만들어 나가면서 최근에 또한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평선들도 서서히 자리를 잡아 나가면서 추세 흐름은 추가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오히려 눌림목대에 공략을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제가 오늘 종목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주봉의 흐름 보시면 주봉에서 마찬가지로 한 차례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듯 했지만 오히려 20주 선에서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거래량까지 함께 동반이 되면서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의 경우가 다시 한번 추세 이어나가는지 여부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월봉을 보시면 오히려 굳건하게 5월선에서 꾸준히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우상향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주 안에서는 이 최선호주를 꼽자면 저는 오늘 LG전자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의 경우는 15만 7천 원에서 15만 8천 5백 원 사이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14만 1천 원, 목표가는 17만 6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3월 30일에 8% 급등을 했고 어제도 6% 급등, 오늘 좀 빠지고 있는데 매수가 밴드 안에 있네요. 네, 매수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 14만 1천 원, 목표가는 17만 6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테마 이슈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